말씀인 성경 구약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예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알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측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측에 있으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삶. 사람들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수고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예전하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조금 더 낫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을 할 때에 책상에 앉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 공사판에 가서 등짐 지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자 사자 사실은 공부를 시키죠. 공부를 쌔끔빨리 시켜놨더만 또 공사판에 가면은 이놈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내가 흔히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걸 몇 개요? 28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더랬습니다. 그 모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마다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안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리모컨을 내 손에 잡고 있을 때 좀 나아 보입니다. 그게 언젠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들이 어릴 때 뭐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때가 크고 나서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좀 머리가 굵어지 못하죠. 리모컨을 묻는데 리모컨도 작동을 안 해. 꺼지라 했는데 안 꺼지고 일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락만 하고 있고 막 이 자놓고만 안 자고 자지 말고만 자고 꼭 안 시키는 것만 거꾸로 하고 그러거든요. 공부해놓고만 나가 놀고 집에 들어놓고만 안 들어오고 조금 밖으로 나갔으면 싶으면 안 나가고 있고 뭐 할 때간에 말치동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이 고장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래도 그때 리모컨대로 움직일 때가 좀 나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그 리모컨에서 다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말도 잘 듣더만은 말 듣는 사람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은 무엇이 거기에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다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때에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끌어낼 거예요. 끌어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구석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짐덩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면은 박제께 두고 안 좋은 냄새만 자꾸 맡으려고 코를 킁킁킁킁 하면서 코의 신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몸이 잘 못 맞는 냄새를 혼자만 맡으면서 막 욕을 하고는 막 옆에서 보면 너 신랑께 하는데 너 마누라께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지 괜찮아! 이제 살아봐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왜요? 우리가 보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짜 괜찮은데 하여튼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냄새 나는 다른 게 있는가 보다. 근데 그 냄새는 누가 맡아요? 누구만 맡아요? 그 사람만 맡아요. 다른 사람은 그 냄새 보니까 그 냄새 냄새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 냄새를 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가만히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열심히 때 빠지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되고 싶어하죠? 건물주.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거든. 건물주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물주는 세금을 냅니다. 왜요? 그 옥체상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으면 달마다 꼬박꼬박 돈이 탁탁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내면서 돈을 들어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를 힘써 수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언제 알 수 있나요?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일할 때가 좋았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 전에 일할 때는요, 이거 언제 그만두고 막 그러면서 그걸 샀거든요. 그러고 나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좀 있다가는 어디 일할 데 없는가 하고 막 눈뜨리면 하면서 월급을 많이 안 준다 그래도 막 갈라 그럽니다. 혹시 뭐 내 일할 데 없나? 내 뭐 월급 많이 안 줘도 된다 이러면서 주변에 수소문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일을 해라 그러나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일 별로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 자기는 마음에 청춘이라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가 저 사람은 잘못 하다가는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두 손해니까 안 쓰려고 그러나. 일꾼이 모자라서 남았을 거 아닙니다. 일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아 당신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르게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은 항상 중요성을 알잖아요. 건강은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는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줄 알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저만 보면 아빠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오늘도 저희 집에 막 내가 병원에 있잖아요. 아빠 또래보다 아빠보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병원 내가 건강하지.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덜 급하니까 운동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되게 급하고 막 그러면 운동한다고 막 안 하겠나라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실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 귀중한 걸 알고 있을 때는 귀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걸 볼 줄 알아야 되지. 꼭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음에 들고 두 가지, 여기까지는 그냥 목에 묵혀두고 괜찮아서 묵혀두고 있고 두 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으면 10개 중에 7개는 괜찮은데 3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엄청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 보통 사람들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한 개만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이러면서 애 잡고 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좋은 것 일곱 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1절 뒷부분부터 봅니다. 중간 부분부터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천국이 어디 있나, 뭐 지옥이 어디 있나, 그럼 이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요? 없다 그러면서도 그 가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가라고 하면 뭐가, 그러면 기분 나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천국 가겠다 하면 기분이 좋고요.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분노초를 구하기 위해서 막 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싶어갖고 막 그 하고 막 다양하게 수고를 막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여행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여행자라는 걸 막 찾아내갖고는 어? 옛날에 고대에 이런 머뭇자리 시위가 어? 차고 있는 사람이 저 시간여행자다 그러면서 그런 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어디 없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막 UFO 이야기도 많이 하죠. 왜 이야기하는가?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그건 좀 윤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무리 못된 놈도 예수가 믿으면 좀 굳이 말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못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왜? 지옥 갈려면 딱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두수 샀고 뭐 지점 파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지. 인마들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난 그 뿌리에 대해서 못 살겠다. 왜? 나는 그 마음보다 착하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좀 못됐기는 못돼도 그마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마들이 천국까지 있다 그러면 난 천국 가야지 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좀 에이 그러면 누가 아무리 내가 막 믿으려고 해도 그건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못 믿겠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사모하지만 다른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람들은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사람, 에이,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어리석음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게 진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게 필요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요. 뭐하며요?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비싸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때가 앞에 있다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 때때마다 주어져 있는 때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끌고 모읍니다. 오히려 자기 얘기라요. 이렇게 끌고 모으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나눠주는 동작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요리하는 건 좀 쉽거든요.
아니면 요리하면 쉬운데 옆을 놓고 좀 팔을 비틀어야 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만큼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요, 잘 쓰지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조문화라는 게 있죠. 부조문화는 뭐죠?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옆을 다 도와주는 의미에서 부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십시 일반으로, 그래도 이거 보태갖고 큰일 치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조예요. 그래서 부조는 명부가 있어요. 집집마다 가면 명부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도, 그거 봉투만 받는 게 아니고, 받은 봉투를 갖다 딱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해서 딱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도 싹, 봉투만 받는 게 아니고, 꽃받아갖고 딱 기록해요. 누구 몇만원, 누구 몇만원, 누구 몇만원, 다 기록해놔놓고, 누가 혹시 청첩장 걸러오면 빨리 뒤집어봅니다. 뭘 뒤집어요? 그 사람이 했는가 안 했는가부터 싹 살피죠. 그리고 얼마 했는가 딱 보죠. 세월이 흘렀든지 말았든지 봅니다. 보고는, 아, 했네? 하고 혼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게 부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행 사람도 가계부에 적어 놓습니다. 누구 집에 얼마, 누구 집에 얼마 하고 다 뒤에 따로 놔서 놓습니다. 그럼 날짜별로 해놔갖고 안 되거든요. 뒤에 따로 딱 해가지고 언제 얼마 했다, 누구한테 얼마 했다 딱 해놔놓고는 청첩장을 보낼 때도 그거 보면, 아, 이 집에는 내가 했으니까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면서 딱 봅니다. 어? 없네? 어? 내가 그 집에 세 번이나 갔는데, 어? 우리 집 첫 집인데, 처음인데, 어? 안 했어? 까먹나? 하고 있다가, 다음에 났는데도 까먹은 기색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 이거 인간이 아니네? 왜요? 입 싹 닦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를 멀리 합니다. 왜요? 아, 저 인간하고는 가까이 해봐야 득될 게 없는 인간인 거예요. 왜? 받아먹을 때는 받아먹고, 할 때는 안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말도 안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한 거는 없어야 돼. 한 종이는 없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말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했네, 안 했네, 기억을 안 하고 싶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딸이 내신 집안이에요. 제가 결혼식 갈 때마다 다 했거든요. 나중에 청첩장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에 일이에요. 그 집에 십몇 년 전에 딸 넷을 다 치웠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주위가 시집을 간다, 헌주가 장가를 간다, 잔주가 장가를 간다 그럴 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요, 보내는 엄청 오래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건 그냥 내가 선을 행한 것으로 끝을 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안 보내면 내가 선을 행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한 게 아니고 보내면요, 선을 행한 게 아니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한 선이 막 슉 사가, 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사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안 보내면 나는 선을 행한 게 돼요. 맞죠? 그런데 보내면 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나는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해주면 그 사람도 선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면은 그 사람도 선을 행하는 게, 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거는 받은 명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반드시 하기 위해서요. 근데 행동은요, 명분을 없이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기뻐함이에요. 아, 고지서가 많이 날라왔네. 이러면 안 되고요. 아, 저도 고지서 날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누가, 뭐, 그, 노예나 시찰에 누가 어느 집에, 누구 집에 결혼합니다. 날라오면, 아, 또 고지서 날라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고지서 아닌 고지서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세금 아닌 세금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세금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쁨으로,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요,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우리에게 때마다 다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제일 잘한 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한 그는 앞에하고 같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삶, 12절의 삶을 살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에요. 그쵸? 먹고 마시고 수고함. 우리는 수고하게 돼 있거든요. 어디까지요? 오늘 대학이 지금까지요.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가서도 어떤 사람은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함으로 낙을, 벌써 아침이 됐네. 이러면서 아침에 인상 쓰면서 가는 거예요. 아휴, 또 출근 시간이다. 언제 또 시간 가겠노? 출근하고 난 다음부터 시간도 안 가잖아요. 출근할 때까지 있는 시간이 부럭 갔는데 출근하고 나서부터 시간도 지독하게 안 가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걸 낙을 누리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건 사실 낙이 좀 되죠. 먹고 마실 때 시간이 금방 잘 가잖아요. 지독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즉 다르게 표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을 저주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삶을요, 힘겨워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요,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그런 선물 안 받을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나 그런 선물은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떤 거요? 웃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내가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시간들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갑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시간이 금세 갔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터의 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좋아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돈이 안 되면 그건 취미로 해라. 좋아하는데 돈이 안 되면 그건 취미고, 단지 생활을 위해서는 수고, 땀을 흘리는 게 필요하고, 생활을 위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생활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촌이 자꾸 소멸돼가죠.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자꾸 줄어가고, 저 경북 지역에 가면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물이 새로 딱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모양만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교회들이 그런 판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방 소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제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류 아십니까? 마산 우리가 사는 동네도 새벽 배송이 되는 거 아시죠?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은 원래 수도권만 됐습니다. 뭐 아침에 뭐 먹을 먹거리 신선 제품 배달해주고 그런 게 수도권만 원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창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창원이 포함됐는가? 진해에 물류기지가 생겼거든요. 물류기지가 생겼어요. 그러한 물류기지가 촌으로 감으로 인해서 시골로 가면요. 그 시골이 그곳이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결국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장은 오라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공장에 오고 그러니까 공장 오는 거는 유치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거는요. 지자체에서 땅만 많이 주면은 막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류에 있어서 제일 많은 회원을 확보한 게 쿠팡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중국에 있는 그 업체가요 한국에다 물류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보는 것만 돈이잖아요. 이런 거 물건들만 다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보 개인 정보 있죠. 개인 정보가 돈이에요. 개인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의 패턴을 누가 많이 파악하느냐가 결국은 이 재화를 생산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디베이스를 얼마나 가져갈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케팅하고 판촉을 하면 요즘 뭐 볼 때마다 내한테 맞는 광고가 많이 뜬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정보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보는데 광고 내한테 필요한 게 어떻게 알고 이 광고가 자꾸 뜨고 싶다면 내가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물류단지를 지자체에 시골에 건설하는 걸 지방이 즉 시골 군단위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는 방안으로 놓기도 해요. 대도시 주변에 만약에 물류단지가 생긴다면 그러면 거기만 계속 둘러날라 하는 게 뭐죠? 차가 계속 둘러날라가고 사람들이 계속 둘러날라가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그 주변에 또 막 출퇴근이 귀찮은 사람들 그 주변에 살게 되고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참 뜻밖의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하신다. 그게 사람이 대하고 빼고도 못한다. 그럼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이리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따뜻한 끝날만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날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만약에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따뜻한 햇빛만 비친다면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사막화되어 갑니다. 도시 사람들이 비 안 오는 날을,
비안 오고 따뜻한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금요일 제일 좋아하겠지만은요. 그래도 비가 와야 되고 바람도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고 다 해야 하고 태풍이 가져오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풍이 한번 싹 불고 나면은 자연에 발생하는 이익을 몇 조다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하고 막 집이 날아가고 뭐 재해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에 발생하는 이익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사실은 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나름대로 계산할 때 손해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오면 좋겠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요. 뭐 조심해야 되고 위성으로도 뭐 끝이 우려야 되고 막 아, 그 다음에 혹시 차가 날아갈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 속에 일어나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이익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나고 내일, 다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1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건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은 태풍이 확인났지만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태풍이 없습니다. 그 말도 안 하거든요. 더 센 태풍이 오기도 하고 더 뭐 지진도 막 우리나라는 지진하고 뺄까 상관없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 지금은 지진 주의하는 해야 될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 우산빌딩보다 배로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저 그 송파구에 있는데 롯데월드에 있는 데 있습니다. 롯데 건데요. 1, 2, 3 빌딩인가 그래요. 123층인가 그렇거든요. 지진이 나면 그쪽으로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설계를 뼈 마디처럼 해놨대요. 유리뼈가 확 굽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물이 그렇게 지진이 세게 나더라도 건물이 휘어져도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왜? 흔들릴 망정 무너지지는 않는다. 믿을 만한지 못 믿을 만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저 미국 같은 데는 그 비행기 경락고 있죠. 비행기 경락고인데 지하에 있는 뻥크 경락고가 있거든요. 그 비행기 비행장이 이제 폐쇄되면서 뻥커 경락고들이 있는 걸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그리고는 그게 지구에 멸망의 순간이 와도 살아남을 거. 멸망의 순간 회복하는 태도도 이건 안전합니다. 그래갖고 엄청 비싼 값에 팔아먹어요. 그 밑을 리모델링 해갖고요. 그런데 그걸요.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 안 합니까? 왜요? 다 살고 싶거든요. 다 아마 어찌됐는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다운 시대도 다른 모양으로 지금도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삶을 즐기고 감사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 내게 있는 일. 이제는 저 왼수, 저 때려지길 놈.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 얼마나 좋은지.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늦게, 늦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잘 받고 그 선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속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시 기도합니다.